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효윤입니다. 5월 17일 ITBS 수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여 남아있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기원 태권도인 출신의 이사들이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비치 태권도 대회가 그리스 로도스 섬에서 열렸습니다. 한무관 창설자 이교윤 원로가 노안으로 별세했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명예의 10단을 수여했습니다. 인천시 태권도협회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제2회 아시아 카데 태권도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및 2017 전국 어린이 태권왕 대회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입니다. 이곳 태권도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전국 어린이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모여서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일과 2일 양일에는 아시아 카데 태권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고요.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전국 어린이 태권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태권도 선수들입니다만은 경기 내용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어른들의 경기를 흉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태권도 겨루기를 보다 정통 발차기, 변칙 발차기가 아닌 태권도 정통 발차기들이 경기에 나올 수 있도록 룰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과 좀 반하는 모습들이 아직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어린이 대회에서는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태권도인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린 태권도 선수들일수록 기량 기본적인 기술들을 닦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많은 태권도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장에 와서 보니까 어린 태권도인들도 성인들의 못지않은 이른바 변칙 발차기죠. 몽키킥이라든지 뭐 이런 킥들 비슷한 뭐 커트발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일부 태권도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경기영상 보시고 대한태권도협회 천우필 겨루기 경기부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우필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심판 부위원장님 모시고 태권도 경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어린이 태권왕 대회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들 더더욱이나 이 기본기 부분이 더 중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어린이 태권도인들에 대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여쭤보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우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어저께는 카데 대표 선발전이 있었고요. 예, 예. 오늘은 이제 어린이 태권왕 대회가 있는데요. 경기 내용을 좀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지만 그 내용에서는 그 성인 선수들처럼 우리 흔히 말했던 뭐 밀어차기라든지 커트볼이라든지 예.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부터 경기 규칙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세계연맹이나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렇게 바라는 것은 그래도 태권도의 기본 발차기라든지 몸통 뭐 앞돌려차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 순간순간에 예, 예. 발차기가 기본 발차기보다는 고난도 기술에 대해서 얼굴 공격에 머리나 얼굴 공격으로 발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 아직까지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쁜 거,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기차기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도 좀 협조를 해주시고 심판부에서도 제기차기라든지 붙어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차는 발은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태권도연맹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주도를 하면서 좀 태권도답지 못한 기술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좀 제재를 하고 태권도의 정통 발차기라고 할 수 있는 뭐 돌려차기라든지 이런 발차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그 초등학생들 대회에서는 그 룰의 이해도가 아직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지도자분들도 아직까지 그 규칙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지를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미팅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초등학생들 이 태권도는 우리 옛날과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그 발차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 규칙이 허리 아래로 들었다 놓는 거는 반칙이고 허리 위로 들었다 놓는 거는 반칙이 아니다. 허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리 위로 들었다 놓는 거 그게 더 반칙에 가깝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규칙에 대해서 올해 몇 개 대회를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직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세계연맹에서 하고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좀 일맥이 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그 태권도 기본 발차기 부분이 초등학생 때일수록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말씀 예예예. 예. 그런데 이번 대회 봐서는 시정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꿨던 부분, 그러니까 뭐 커트발이나 밀어차기라든지 뭐 이런 제기차기 같은 발차기들이 오히려 이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고 있었던 예, 거죠. 예예예. 예. 여전히 나오고 있고 또 그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단호하게 세계에서 건조를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그 제기차기에 대해서 감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다른 태권도 지도자분들하고도 말씀을 제가 나눠보니까 예. 이 어린 학생일수록 기본 발차기부터 바꿔나가지 않고 지금 점수 따기에 유리한 발차기를 먼저 배우게 되면 나중에 이 선수들이 컸을 때 정통 발차기를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게 좀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순간적으로는 그 게임을 이길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길 때는 그렇죠. 이길 예, 수 있지만 큰 선수가 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지금도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들 보면 정확한 앞돌려차기, 태권도의 발차기가 발차기로서 이기지 그 변칙적인 발차기로서 뭐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거론을 하긴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긴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예, 예.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룰에 의해서 굉장히 반짝 좋은 성적을 냈다가 룰이 다시 이제 기본 발차기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그 얼마 전 최근하고 다르게 막 저조한 성적을 낸 선수도 있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예예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규칙의 우리가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세계연맹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될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이 진짜 기술 발차기 태권도의 그 고난도 기술 발차기 아니면 기본 발차기를 습득을 해서 거기로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선수가 나중에 큰 선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선수들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선수들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 선수들 통해서 이제 국가대표 올림픽 나간 선수들이 뭐 이 중에 나와 아무래도 이 중에서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본 발차기 태권도 기본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예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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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맞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 카대 대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청소년 선수권 대회, 아시아 대회, 세계 대회 월등하게 우리가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승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 변칙 발차기라든지 예. 예, 그렇게 이렇게 속임수 발차기라든지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외국 선수들한테 힘에 밀리고 파워에 밀리고 또 발차기에 밀리고 이렇게 해서 실력이 저하되지 않나 이랬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한 기본기부터 다져서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태권도인들을 보면서 지금 어떤 방향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천우필 경기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6월 24일부터 태권도원에서 펼쳐지게 되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돼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류화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개막까지 40일도 채 남지 않은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2014년 경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무주 대회 조직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이종석 조직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과 무주 그리고 태권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개회식을 준비 중이라 말하고 선수단 수송 문제와 숙소, 자원봉사자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 태권도 성지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려는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기의 성적은 물론 경기 외적인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참가한 선수와 임원, 대회를 맞이하여 태권도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가슴에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이
큰 감동을 주고 이 감동의 울림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대한민국과 태권도를 다시 찾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주 태권도원에서 ITBS 유하수입니다. 국회의원 이사들이 각종 명분으로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이 활동비 지급에 대한 태권도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류하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류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국회의원의 태권도인 출신 이사들이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 국회의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정부로서 각종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직원들로서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이제 부닥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형위원회에서 그 우선 그 대퇴업하고 고단자회하고 해서 해서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고 저쪽 구단 우리가 이제 그 이사를 좀 요청을 했는데 복수 추천을 요청했는데 국장급 이상. 국장급 이상 해금 총장님, 그 다음에 황인정 이사님, 또 한 분이 홍일화 이사님이었나? 네. 홍일화 이사님. 요, 홍일화. 많은 사람이. 맞나? 네. 이 중에 뭐 태권도 한 사람 총장님하고 김철원 밖에 없네. 그렇게 일곱 명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 월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변호사도 있잖아. 아니, 변호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표창 부분들도 표창 부분 뭐 얘기 들었을 알 거 아니야. 전혀 몰라. 네, 그분도 있었고. 네. 아니, 그분도 이제 사임을 했고 그분 원로회 간사로 했었는데 이제 사임을 아, 하셨고. 원로회 간사. 네. 와서 알고 했고. 옛날에 사임했잖아. 아, 그것도 했고. 그분도 계속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이사가 돼서 당성이 하는 게 있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성 몫이라고. 여성 몫이 그냥 여성 몫이라고 태권도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랑 하나 또 갔다 오면 누가 그 이거를 인정 안 했냐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왜 여성 몫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랬냐. 차라리 여성 부장을 했지.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활동비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예, 태권도계 출신의 국회의원 이사들이 작게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네. 이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국회의원 정관상 보면 원장이 각종 인원을 구성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이 활동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태권도계 증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을까요? 예, 국기관 직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적절한 활동비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그 활동비를 받음으로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대해서 물었을 때는 쉽게 답변을 내놓지 못한 걸로 봐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고 네. 활동비를 받아간다. 그러면 이 원장이나 집행부에서 이 활동비를 줌으로써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국회의원 이사회에 외부 인사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패막이로 사용한다는 것이 태권도계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이름은 활동비인데 활동이 좀 미미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사들 외에도 활동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뭐 없을까요? 이 국회의원에서 지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태권도계에서는 2, 3명의 인사들이 받고 있다 그러는데요. 특히 국회의원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오모 씨는 국회의원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관계자 말에 의하면 뭐 법률 문제라든가 기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다 그러는데 그분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류하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류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기원의 예산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는 것이 국기원 집행부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 태권도협회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박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탈법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태재단 행정 및 회계감사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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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태권도협회는 특정인 출신들로 수십 년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책임지고 해당 임직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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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권도협회 잘못이 있어서 그 가맹단체 상부기관이 인천시 체육회고 체육회 회장이 현 시장하고 같이 그 겸용을 하기 때문에 그 태권도협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도 그 고쳐진 점이 없어서 이 시청 앞에 와서 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집권 특정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받았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는 5월 10일 바티칸 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명예 10단증과 함께 태권도 도복 및 띠를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정원 총재는 태권도 박예재단 활동과 관련해 담소를 나눴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은 지금까지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 자크 로게 전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필립 크레이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명예 10단증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이 바티칸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세계 태권도연맹 시범단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 신앙과 스포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태권도 시범을 펼쳐 교황을 비롯한 전 세계 인사들로부터 열렬한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태권도 초창기 9대관 중 하나인 한무관의 창설자 이교윤 원로가 5월 12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1930년생인 이교윤 선생은 1947년 전상섭 선생이 창설한 조선연무관에 입관하면서 태권도와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교윤 선생은 6.25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한무관을 창설하며 태권도 9대관의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한무관을 통해 태권도인들을 양성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태권도 발전에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9대도장 참관자 중에는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교윤 선생이 돌아가심에 따라 태권도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몇 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변에서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1회 세계 비치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지난 5월 5일과 6일 이틀간 그리스 로도스 섬에서 열렸습니다. 비치 태권도 대회는 해변에서 열린다는 점, 그리고 선수들이 기존의 태권도복이 아니라 해변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대회를 한다고 해서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비치 대회인 만큼 선수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탱크톱, 민소매, 타이즈, 스포츠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와 관중들에게 색다른 태권도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로도스 섬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광지로도 유명한 섬으로 휴가차 방문한 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대회를 지켜봤는데요. 호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대회는 노티칼 클럽 로도스 야외 수영장을 개조한 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경기장 바닥은 모래 바닥 위에 매트를 깔아서 진행됐습니다. 대회 첫날인 5일에는 남녀 공인 및 자유품새, 기술 격파 종목 중 높이차기와 뛰어다단차기가,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공인 품새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남녀 혼성전과 다이내믹 킥 등의 부문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격파 부문의 자유격파와 회전차기에서 안성준과 장종필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돌려차기 격파와 자유격파에서는 한국이 금은 동을 모두 휩쓸면서 종주국 태권도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독주에 이어 태국이 금메달 7개를 차지하며 비치 태권도 강자로서 두각을 나타냈고, 베트남, 중국, 터키, 덴마크 등이 금메달을 차지하며 미래의 비치 태권도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카마리오시에 소재한 태룡 태권도연합의 심사대회가 지난 5월 6일 오후 1시 퍼시비카 하이스쿨에서 열렸습니다. 국기원 구단인 신용섭 관장이 운영하는 태룡 태권도장을 비롯한 6개 도장이 연합하여 실시한 1품에서 6단까지의 승품단 심사는 국내에서 흔히 보아왔던 심사와는 달리 태권도 정신의 예의를 나타내는 부모에 대한 큰절을 시작으로 품새, 겨루기, 격파의 모든 심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펼쳐 참석한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미 권진용 사범이 주최하는 제7회 월드클래스 태권도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가 유타주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뉴스는 태권도 월드투어를 선도하는 태양항공 여행사, 태권도 의류와 용품의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오디소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합니다.